1번은 지금 보니까 내가 자, 얘는 그냥 동사 문제네요. 딱 봐도. 그죠? 네. 뭔가 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이 동사 부분에서 although 이런 건 항상 내부가 쳐주시고, 그리고 콤마 있죠? 기억나세요? 콤마가 하나인 경우에는 콤마 앞이 getter, 콤마 뒤가 주어 동사. 그러니까 얘가 지금 although가 접속사니까 결국 접주동의 부사절에서 동사의 시제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1930년대 내의 뉴스는 블랭크 디프레싱 이었다. 그리고 people still bought newspapers to stay informed about the situation. 자, 얘는 일단 1930년 현재의 미래의 과거예요. 과거예요. 그 주절에서 이 bought는 현재의 미래의 과거예요. 과거죠. 그 답은 A입니다. 선생님, 원은 안 됩니까? 자, 뉴스. 그셀수 있다, 없다? 뉴스 셀수 있어요? 오늘 몇 가지 뉴스가 올라왔는지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냐, 불가사 명사라고들 하는데 일단은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줍시다. 자, 뭐라고 정리하시냐면 일단 명사 있죠? 명사를 카운터블과 언카운터블로 나누는데 이셀수 없는 거는 말 그대로 셀수 없는 경우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 셀 필요가 없는 경우도 언카운터블이에요. 셀 필요가 없는 경우. 뭐 우리 모래나 머리카락 같은 거 이거 맘먹으면 셀 수는 있잖아요. 그쵸? 예. 네. 뭐 탈모란 더 저는 더 세기 쉬워요 막 이러는데. 근데 굳이 셀 필요가 없죠. 그럼 이거는 uncountable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러면 이게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셀수 있어요? 셀수 없어요? 셀수 있다고 하는데 자, 뭐 이런 예문이 있다고 칩시다. 뭐, Waiter, could you give me some more apple in my salad? 라고 있어요. 샐러드에다가 사과 좀더 넣어주실래요? 그때는 샐러드에 들어간 사과는 어때요? 사과 하나 통째로 집어넣네요. 샐러드에. 아니죠. 어떻게 돼요? 다 부서뜨리잖아.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사과라고 명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는 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셀 수가 없어요. 애플도 상황에 따라서. 혹은 hair 셀수 있다 없어요? 셀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아니 없다 그래요. 셀수 없다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웨이터한테 I found a hair in my soup 라고 했어요. 그런 경우에 셀수 있지요. 그죠? 그 결론은 뭡니까? 이거 이제 그 탭스 문법은 문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법이라는 게 보다 더 옳다는 거예요. 상황 보고서 이게 셀수 없기도 하고 헤어가 셀수 있기도 하다라는 거. 그걸 먼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선생님, 이걸 어떻게 제가 구별하면 되겠습니까? 빨간 펜으로 크게 한번 적어 주시면 되는데, 개체성 여부예요. 개체성 여부에 따라서 셀수 있고 없고를 이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이걸 나눠 갖고 개체성이 상실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셀수 없는 거고 나눠도 개체성이 상실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셀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오케이. 간략하게는 예, 말씀 좀 드렸고 일단 답은 뭐 예, 워즈로 갔습니다. 다음에 22번.